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는 한곡 하겠습니다. 오늘은 88장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가미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계신 모든 형제들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듬뿍 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그 잊지 않고 계속 달고 사는 게 말이고 대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들, 어쩌면은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거기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번 그 내용을 갖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건 시작하기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통이죠. 그렇죠.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말은 뭐 딴 게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와 생각이 같은지를 알아보고 그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알아가는 그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에 이 말을 참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또 그 말로 인해서 나도 피해를 입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말은 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을 갖다가 솔직히 저도 어렸을 적에 참 친하게 아주 그냥 뭐 단짝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빚어지고 그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의절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참 하기 전에 좀 저 나름대로도 몇 번을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참 지키기 힘들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보면 옛말에도 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 또 혀 밑에 도끼가 있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참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말은 어쨌건 이게 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삶이 녹아든 습관이라고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자기의 그 밴 습관이 그대로 말로 표현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지혜를 주시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 우리가 하는 이 말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참 많이 달라지죠.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왜요라는 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외우가 있고 따지듯이 하는 외우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 같은 외우를 말할 때도 그 말의 그 뉘앙스에 따라서 참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애가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막 뛰어놀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이 여기서는 뛰어다니면 안 돼. 그럼 꼬마애가 묻습니다. 왜요?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엄마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가치, 그 배경이 되고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함께 하는 자리고 너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 또 밥을 먹는 자리니까 여기서는 뛰면 안 돼.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 뭐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금연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금연 장소에서 제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묻죠. 왜요? 그거는 앞에서 그 꼬마애가 물었던 왜요라는 전혀 다른 왜요죠. 그거는 정말 따지듯이 물어보는 왜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왜요를 썼기 때문에 뒤에 쓴 이 외우는 그 상대방과 싸움을 하자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도 본인의 의사 전달을 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참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유재석 씨가 했던 이 얘기가 저는 참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 말은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도 더 큰 그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반응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가다가 뭔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거나 뭔가 사죄를 할 일이 있으면 그 카톡이나 전화로는 참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 표정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 정말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내
그 카톡이나 전화에는 진심이 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사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보다는 그리고 카톡보다는 오히려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눈과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한테 그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미안한 마음에 못 찾아가서 문자로 하지 이거보다는 찾아가서 그분한테 죄송하고 나가 이런 마음이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눈빛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그분도 조금 더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일 카네기도 얘기를 할 때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아 이런 말을 갖다가 나한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같이 공감해주고 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사람들은 그 화법이 뛰어나다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아 저 사람 정말 말 잘해 진짜 화법이 뛰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소통에 어떤 자기 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사람들이 보기에 아 참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통에는 그닥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 알고 있는 대화법을 보면 1, 2, 3 대화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1분 듣고 그 2분은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3번 맞장구를 쳐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잘 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의 말만 계속하면 일반적인 소통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말을 갖다가 막 잘하고 막 여러 마디 하고 이거보다는 그 사람의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게 소통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볼 거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정말 유창하게 말한다 이거보다도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내 얘기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게 더 공감에는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이랑 소통을 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으면 다른 것보다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상대방의 얘기를 갖다가 내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그분이 알게 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진지하게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뭐 저도 이걸 갖다가 찾아본 내용이라서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내가 얘기하는데 저 같아도 그렇잖아요. 제가 막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제 얘기를 딱 끊고 들어오면 일단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해요. 되게 기분이 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막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은 진짜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 나랑 싸우자는 건가?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할 뿐인데 왜 쟤는 나한테 태클을 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일단 그 사람의 얘기가 맞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아 일단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 내 생각 네 얘기가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그 상대방이 얘기를 끊는 것처럼 좀 무례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자제를 해주세요.
그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에 관해서 그 말씀들을 찾다 보니까 잠언에 그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잠언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하의 서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언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도 있고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할 때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이 혼자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면 그 추임새를 계속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사람의 얘기에 공감을 한다 이러면 그러면은 언제 그래요 맞아요 이런 추임새들 그런 것들을 해주면 얘기하는 사람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얘기에 정말 공감을 하고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딴데 바라보고 그러면은 그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힘들고 나 혼자 떠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아마 우리들 한 번씩 다 경험은 있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거나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을 한다 그러면 정말 혼자 마음속으로 상처받잖아요.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험한 바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추임새도 가끔씩은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첨가해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그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묻는 물음도 한 번씩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네 얘기를 당신의 얘기를 잘 들었어 이러면서 그럼 이런 게 맞죠 이렇게 하고 그 다시 되묻는 이런 것들도 상대방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힘도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나의 얘기를 정말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인터뷰를 잘 한다고 이렇게 소문난 이상 말코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제 한 얘기는 우리가 첫 만남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아서라고 그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첫 만남인데도 첫 만남에서 우리가 대화라는 거는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나와 이 사람의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얘기 화제가 같이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얘기도 자주 되고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왔던 사람들이 첫 자리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의 얘기한테는 정말 지루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듣기 힘들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내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관심사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되는 부분도 더 길어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존중해 드리고 싶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시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일단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좀 경청을 해주시는 그러한 그 말을 자르는 이런 부분을 좀 상가해 주시고 그리고 맞장구도 좀 쳐주시고 추임새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되묻는 듯한 내가 당신의 얘기를 잘 듣고 있었다는 걸 되묻는 듯한 그런 얘기도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그 상대방과의 소통은 무난하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요거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여기서 나오는 거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죠. 원망. 원망은 그 남에 대한 좀 그 솔직히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 그리고 나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걸 원망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서라고 얘기하는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정한 혓바닥은 부정한 손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보면 부정한 혓바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탈무드에서 첫째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총성 없는 총알과 같아서 상처를 주는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니면은 그 말 한마디는 둘째치고라도 그 인터넷으로 계속 그 댓글로 인해서 그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 흔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상대방한테 갈 때는 화살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고 진짜 아주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대방한테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안 좋은 점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도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뭔가 좀 그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분이 좀 자기한테 안 좋은 말을 했더라도 성경에도 뭐 7번 용서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분들이 뭐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다가 빨리빨리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이 원망하는 말을 갖다가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탈무드에서는 그게 자기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삶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떤 행동에 의해서도 그렇고 다 계속 그냥 부정적으로 바뀌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또한 어쨌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또 말한 나한테 와서 또 어떠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들었던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고 어쨌거나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런 부분은 내가 그분한테 정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나는데 유재석 씨가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뒤에서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말하는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보이고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약간 소심한 면이 있기에 앞에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근데 아 이게 참 안 좋은 버릇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어쨌거나 뒤에서 해도 그 얘기가 돌고 돌아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와는 또 뭔가 그 트러블이 있고 마찰이 생기겠죠. 그러니까는 말은 그거 정말 내 입에 있을 때는 말이라는 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내 입 밖으로 나오면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 말이 나를 통제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을 한마디 하실 때 조금 이제부터라도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뭔가 내가 했던 이 얘기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성경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제이짧은역량으로이내용들을갖다가다파악하고다여러분들한테들려드릴수는없고다만앞으로여러분들이삶을살아가시면서어쨌든하나님을믿는 사람들이시니까그성경에나온말씀대로살수있도록좀하셨으면좋겠고될수있으면말로인해서트러블이생기고다른사람들과의다툼이일어나지않는그런삶을사셨으면좋겠습니다뭐제가짧은시간얘기를하면서도저는나름대로준비를한다고했지만많이부족합니다앞으로이저희끼리드리는 이런그말씀전하는시간이얼마나많을지는모르겠지만사실제가뭐많은사람들앞에서제얘기를한적도없고또누구를가르쳐본적도없고아조카들을가르쳐본적은있겠네요근데이렇게다본인생각을할수있는성인분들을갖다가앞에다놓고이런얘기를전한적은없지만좀두서없이얘기를많이한것같아서좀죄송스럽고귀한시간을내주신형제님들한테좀죄송스럽다는생각이좀많이들고이제한번경험을했으니까다음에는조금더준비를잘해보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그뭐변변치않은얘기지만들어주셔서감사하고오늘예배는그주기도문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아버지의이름을거룩하게하시며아버지의나라가오게하시며아버지의뜻이하늘에서같이땅에서도이루어지게하소서오늘우리에게일용할양식을주시고우리가우리에게잘못한사람을용서하여준것같이우리의죄를용서하여주시고우리를시험에빠지지않게하시고악에서구하소서나라와권능과영광이영원히아버지의것입니다아멘